안녕하세요. 타 지역에 살다가 의왕으로 이사 온 지 3년 되었고요.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주부 김이윤이라고 합니다. 예,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입니다. 저자는 C.S. 루이스입니다.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. 저자는 말년에 아내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으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. 이 책의 주인공은 오루얼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. 이 책의 표지에서처럼 이렇게 베일을 쓰고 다니는 이야기예요. 제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었거든요. 왜 이 여인은 이렇게 베일을 쓰고 다니는지. 이 책을 읽어보면은 큐피트와 푸시케의 신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오루얼이라는 여인과 또 푸시케라는 별명을 가진 여동생이 서로 겪는 이야기에 대해서 쓴 소설입니다.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,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오루얼이라는 주인공도 베일을 쓰고 다니면서 진짜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모든 삶이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차분히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좋아하는지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. 따라 따라 이성도 본성도 다 잊었구나. 지금 그런 태도가 뭔지 아느냐? 내 마음 한 군데에는 사랑이 있는 게 맞지만 다섯 군데에는 분노가 있고 일곱 군데에는 교만이 있는 게야. 저는 그리스인 조르바와 자기 앞에 생이란 책도 참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도전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그리스인 조르바는 그런 내용이었고요. 자기 앞에 생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.